안녕하세요. 한방 스팅가이버의 한방입니다. 오늘 또 실내 그릴링 이제 슬슬 시작됐죠. 뭐 요번 차량은 뭐냐 자네 실수했는데 얘는 실내 그릴링 뭐 한 차 구매가 이제 타고 계신지 한 3-4년 정도 됐는데 요번에 올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세팅 다시 한번 새로운 신차로 진짜 느낌으로 이제 타시기 위해서 이제 한 방에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70 실내는 일단 다 뜯어놨어요. 시트하고 야들 문제다 문제야. 색깔 참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이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엉망이 된다니까.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네들은 뒷자리가 폴딩이에요. 폴딩 접히는 건데 일단 탈거를 다 했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나마 얘는 이제 매트를 4D 매트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때 바닥 오염도는 그렇게 심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 보시면은 머리카락 요 머리카락이 좀 많네. 그리고 뒷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시트 밑에 쪽 이런 쪽도 그렇고 그리고 제네시스는 폴딩 타입은 양쪽에 다 뜯어내시고 중간에 요거 얘만 탈거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시트는 빠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안전벨트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예, 보통 가장 이제 제네시스에서 좀 어려운 점 뭐냐 얘네들 색깔 밑에 바닥이 흰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지색이죠. 베지 색깔인데 얘네들은 세척을 하고 뭘 해도 흔적은 남는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다만 좀 요거 늘 이야기하는 상쾌한 냄새 그리고 이제 차주분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휠에 타르가 너무 많이 껴서 휠 세척도 조금 뭐 어차피 한방에는 아시다시피 실내 클리닝에서 기본 세차 엔진룸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룸을 야 원래 제네시스 이렇게 비었나? 그런가? 나도 헷갈리네. 일단은 요렇게 야 요 다 빗다 이만큼 빗다 요 고양이 한 10마리 들어가겠네. 야 한 20마리 들어가겠다 고양이. 제네시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자 일단 한 방에 오늘도 실내 그릴링 중고차를 새 차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뭐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갈라놔 놓고 시공 전 시공 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시트 세척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크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뭐냐 시트 다 탈거하고 그리고 다 벗겨 놓은 상태에서 빠는 거 그거는 시트에 뭐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 이거 하고 아니면은 뭐 쏟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전부 다 탈거를 하고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타공 시트긴 타공 시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방수는 되는데 그래도 스펀지에 머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탈거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외관만 세척을 하는데 보통 뭐 약품 처리해서 브러시나 그리고 뭐 제일 많이 하는 매직블럭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한 방에는 뭐냐 스팀 요 스팀이 있어요. 스팀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 방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대충 한번 닦고. 티 나나? 오. 차이 나죠? 자, 여기, 때 싹 날아가는 거, 그리고 이쪽은 때 있는 거, 색깔 차이가 일단 확 나는데,
일단 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야 자꾸 새끼야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마. 이거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자 일단 시트 같은 경우는 가죽은 보통 뭐 외부만 클리닝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티가 난다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타공 같은 경우는 냄새 때문에 얘네들을 세척을 하고 석션기로 계속 당겨줘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스펀지 안에 있는 물기를 건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자, 뭐 이건 띄볼까? 이거 띄면은 뭐 티 나나? 아, 티 나네. 여기하고 이쪽 부분 티가 나구나. 이건 우리는 맨날 작업할 때 사실상 이렇게 찍고 영상 찍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빠 죽겠는데 겁나 바쁜데. 그래서 시공을 할 때는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게 한방이 실내 클리닝입니다. 자, 실내 클리닝 다 했습니다. 아, 너무 덥다. 진짜 너무 덥다. 근데, 야, 솔직히, 안 시원하나? 그래, 최고다, 최고. 에어컨 있지, 선풍기 있지. 하, 그래도 덥네. 일단,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클리닝 다 하고, 이제 석션하고, 지금 약간 젖어는 있습니다. 얘네들을 건조를 시켜야 되는 거. 오, 요거 뭐지? 요거. 아, 스피커. 왜 하부에 스피커를 달아놔가지고 세척하는데 힘이 들게 만드는지. 뒷자리도 이렇게 전부 다 세척 다 하고. 일단, 실내 클리닝은, 아, 모르겠어요. 뭐, 하루 만에 된다. 뭐,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지. 잘하면. 근데, 나는 뭐한다.
뭐 안에 청소하고 적신기 땡기고 스팀 쏘고 닦고 건조시키고 그 거기다가 마지막에 시트 또 코팅까지 전부 다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하루 만에 될까? 그것도 뭐 반나절 만에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존경합니다. 와, 한 방에는 그래 뭐합니다. 자, 디테런크 그리고 얘는 혹시나 몰라서 마이너스 단자는 일단 빼놨어요. 뭐 한 방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캐너 기계가 있습니다. 스캐너 기계가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오류 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실내 클리닝 할 때 마이너스 잡아주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자, 이제는 남았는 거 시트. 시트만 달면은 끝. 그리고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이 남았죠. 뭐 남았는지 다시 좀 이따가 설명. 고! 시트. 자, 한 방에 전에 실수 끝났습니다. 자, 아, 지금 몇 시고? 현재 시간 7시 40분. 아, 몇 시? 그진 10시? 10시부터 지금 7시. 7시인데, 일단 실내 세척하고 안에 전부 다 확인은 다 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힘든데. 그 한마디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클리닝, 실내 클리닝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번에는 절대 못 끝난다는 거. 시간도 뭐 반나절, 뭐 대여섯 시간 과연 그게 될까? 몰라, 솔직히 진짜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서 한마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뭐 적션기 땡기고 스팀하고 물 세척하고 빨아 땡기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트 건조까지 바닥 건조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1박 2일입니다. 일단 오늘 한 방에 이렇게 해서 안에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제습기 또 순환 밤새도록 또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같은 경우 뭐 빨리 좀 건조가 된다든가. 예, 한 방에 이제 점점 실내 클리닝 광택 뭐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번은 또 어떤 최악의 차가 들어올지 한마디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